이제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 출연권 있잖아요. 그것도 목표로 하고 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 그 출연권을 따면 멤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요. 자,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윤 씨가 소개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둘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7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가 선곡됩니다.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로켓펀치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배텐에 출연 가능한 배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네. 자, 두개 맞았습니다. 네. 쉽네요. 긴급수혈. 다음요. 네, 다음은 고경훈님께서 2년째 장롱 속에 있는 명품 브랜드 패딩이 있습니다. 입는 날보다 보관하는 기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그냥 이걸 팔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지,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 계속 보관해둘지 고민돼요. 어차피 제 값에 못팔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판다? vs 보관한다. 명품 브랜드 패딩. 근데 왜잘안 입으실까? 그러게요. 왜잘안 입으실까? 안 입으시면 자꾸 뭐 자꾸 선합의 보지 마시고. 누가요? 누가요? 아니. 자,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판다! 예!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올림피아드식으로 가지 마시고. 예, 자, 세 개 맞았고요. 다음요. 오, 예. 네, 6950님께서 수영을 다니는 중인데요. 등록하면 한 달에 절반도 안 갑니다. 수영장 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기까지가 너무 춥고 귀찮아요. 돈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다녀오면 개운하고, 운동을 한 기분이 확 들어서 좋긴 해요. 이런 상황인데 다음 달에도 등록할까요? 돈이 아까우니 그냥 다른 운동을 찾을까요? 등록한다 vs 안 한다. 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왜요? 사전 합의 없으면 거의 안 맞네요. 세 개 안 맞았습니다. 자, 다음요. 네, 양재경님께서 불면증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졸릴 때쯤 불 끄려고 일어나는데 항상 그 순간 잠이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작은 등을 하나 두려고 하는데 크기가 작은 무드등을 살까요? 불면증에 좋은 아로마 향이 나는 캔들을 살까요? 무드등 vs 캔들. 불면증이 좀 있으시구나. 혹시 뭐 불면 겪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저는 약간 활동 준비할 때 노력을 조금 하긴 했어요. 노력을 하셨어요? 네네. 방법을 쓰셨고? 네네. 이 중에 있습니까? 아, 아니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네. 비슷한 것도 없다? 저는 사실 약간, 근데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뭘 그건 정답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무슨, 대놓고 물어봐요. 아니, 저도, 예. 예? 티키타카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티키? 질문하셨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예? 아니 이거는 저는 그래도 그 반칙을 쓰는 질문은 안 했죠. 이게 무슨 올림피아드 행동이야. 날카로운 척 하는데 지금 완전 그냥 반칙만 하고 있잖아요. 아닌데? 오픈북이잖아요. 왜요? 방법이 있었네요. 뭐요? 말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뭐요? 제가 그 캔들을 썼었어요, 예전.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진짜예요. 진짜로. 이게 머리 쓰는 거 아니고, 진짜. 저희 팬분들 아세요? 제가 그 캔들을 써던 거를. 나 가위 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진짜로.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내 정보 모르겠으니까 내 정보를 깐다. 타이밍 이상해졌네. 슈나치 일 잘한다라고 하시고 있고 흉부 조작이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드등이냐 캔들이냐. 하나, 둘, 셋, 캔들. 와, 이거 신개념이네. 아이고 참. 캔들로 그 극복했어요? 제가 노력을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수면 유도 음악 있잖아요. 음악으로. 네, 음악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아예 깜깜하게 만들어봤어요. 암실로? 네. 그냥 등 같은 거 작은 불빛 하나도 없이 약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보고 예. 캔들도 켜봤는데 확실히 어둡고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캔들을 켜는 게 좀 잠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암실인데 캔들을 켜면 밝아지지 않나요? 헉, 대박 그러네? 우와. 혹시 밝아지지 않는 캔들도 있나요? 아니요. 어? 저도 황당해요. 진짜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근데 제가 예. 진짜 작은 초를 샀거든요. 약간 이렇게 여기 밑에 정도. 그러니까 촛불이 작았다 약간 이런 거. 암흑 물질로 캐. 암흑 물질인가요? 뭐라? 진짜 그렇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약간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느낌이에요. 예. 궤도 불러서 검증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예. 아, 뭐. 어쨌든 알려주고 싶어. 뭐 웬일이야. 예. 유찹쌀님께서 친구랑 겨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놀러 가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갈지 스키장을 갈지 고민입니다. 입장료는 두 군데 다 비슷해서 돈 걱정은 없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겨울 겨울 스포츠 제대로 즐기려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스케이트 vs 스키. 아, 둘 다 탈 줄 아세요? 네, 저는 탈 줄 알아요. 전 둘 다 탈 줄 모릅니다. 예. 그나마 탈 줄 아시는 거 같아요. 둘 다 못 타요. 아예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예. 아쉽네요. 롤러 스케이트만 타본 적 있습니다. 아 롤러 스케이트를 타실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실 줄 아세요? 진짜 진짜. 아하.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원리가 네네. 비슷하다. 네 원리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스케이트 대 스키. 하나 둘 셋 스케이트. 스케이트. 야 올림피아드는 답을 만들어내는구나. 미치겠다. 자 여섯 개 맞았습니다. 수윤이 가스라이팅 미쳤다고 하시면 되고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질문이죠. 여섯 개고요. 9012님. 네, 9012님께서 학교 교수님께 새해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갑이 좋을까요? 손수건이 좋을까요? 장갑은 지금 날씨에 잘 맞는 선물인데 보통 중년 남성분들은 대부분 손수건을 들고 다니셔서 드리면 잘 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걸 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장갑 vs 손수건. 아, 장갑 가슈라이팅 왜 시작 안 하냐? 해도 돼요?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부터는 살짝 살이는. 그렇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예, 장갑이냐 손수건이냐. 하나, 둘, 셋. 장갑. 대박. 잘 자, 일곱 개 맞았습니다. 자, 시간상 이제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되면 열 개는 못 채우는 거죠. 실화로. 예. 아. 마지막 딱 하나. 네. 골라도 됩니다. 아, 골라도 되나요? 네. 라스트 팡. 벌칙권이 걸린. 벌칙권? 출연권이 걸린. 벌칙. 예. 9대 3입니다 현재. 와 진짜 거대한. 아 진짜. 거대한. 이거 너무 어렵네. 거대한 승부 조작. 아니요 근데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했습니다. 네. 네. 성룡이님께서 아침에 자주 계란을 삶아 먹어요. 이때까지는 냄비에 물 받아서 직접 삶아 먹었는데 찾아보니까 계란찜기를 따로 팔더라고요. 다만 정말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기계라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일곱알을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계란찜기를 살까요 말까요? 아 계란찜기. 계란만 찌는 겁니다. 달걀만 딱 찔 수 있는 찜기. 네, 네 맞아요. 한 번에 계란만 보통 이게 한 10분 정도
계란을 7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꽂아놓고 물을 좀 부은 다음에 딱 돌리면 10분 정도 띡 돌다가 타이머가 땅 꺼지면서 이제 딱 삶아집니다. 그죠. 네. 자, 운동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계란찜기. 산다. 만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아, 진짜 대박이다. 왜 사요? 아니 뭐 얼마 안 한 것 같아서. 역시 와. 그동안은 조작이었던 겁니다. 아이 저의 아 그 성이라고 안 산 안 산다는 눈빛이었어요? 네. 아 나 산다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정말 계란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선배님. 맞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하네요. 아 이런. 아 까비. 야 진짜. 저 이걸 몇 번 샀었거든요. 사셨어요? 네. 좋았구나. 좋았어요. 아 그걸 물어볼 걸. 써보셨냐 안 써보셨냐. 아는 산다는 눈빛으로 봤는데. 전혀. 약간 피클 꺼내는 도구 산다는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랑. 아 그래요? 네. 자 수윤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끝인사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소중합니다. 양 꿈꾸세요.